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차기도 상여라는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뭐 뜰채라든가 기본적인 그 낚시 고수들이 하는 작은 스킬들을 좀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오늘 뭐 쥐돔하고 뱅에돔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해창이고요. 조금 있으면 지금 4시 35분이고요. 정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초설물에 들어가서 물돌이 타임이기 때문에 뱅에돔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손맛도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갯바에 내려서 조류가 다양하게 바뀔 적에 어떻게 품질을 하는지, 밑밥을 뿌리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밑밥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음서부터 밑밥을 너무 질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해창에 항상 밑밥을 3분의 1 정도는 남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피크이기 때문에, 특히 차기도는 저녁고기, 해창고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만 맞으면. 그래서 지금 크릴도 굉장히 많죠. 항상 지금처럼 조금이긴 하지만 물이 좀 갈 때는 크릴을 좀 바닥에 깔아서 대물을 잡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항상 초보자분하고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사이즈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수심의 차이입니다. 뭐 자리돔, 손바닥만한 뱅에돔, 좀 더 큰 거, 제일 바닥에 항상 큰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으로 채비를 내릴수록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정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번 대물 뱅에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크릴을 깨실 때는요, 바늘 크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예민한 아직은 저수온기잖아요. 코리를 다 빼시고, 지금 요 바늘은 테크노글의 6호 바늘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스팅은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지를 하고요. 이렇게 세 손가락을 잡고 엄지를 건 다음에 어느 정도 한 50cm 정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한 30cm 정도 잡고요. 이 손을 놓는 동시에 오른쪽을 대신에, 요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제 팔꿈치를 요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살짝 던져줍니다. 그리고 조류가 흐르는 곳에 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는 베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베일을. 이렇게 베일을 열지 않고 내 채비가 앞으로 딸려오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내 채비가 일직선이 되거나 정렬이 됐을 때 입질을 받는 거지, 절대 채비 정렬이 되지 않으면 뱅에돔은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동조를 시켰는데요, 밑밥 뿌리는 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프레스보드입니다. 프레스보드를 하나 두 개 양쪽으로 댔습니다. 급할 때는 옆으로 해서도 뿌릴 수 있고요, 물 한번 적시고 앞으로 해서도 뿌릴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채비를 하고요. 아이고야, 지금 잡어가 있네요. 조류가 안 가니까 지금 자리돔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같이 잡어가, 조류가 안 가다 잡어갈 때는 봉돌을 아주 작은 걸 달아줍니다. 봉돌을 지금 보신 것처럼 제일 작은, 또는 편납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작은 봉돌을, 조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봉돌의 위치도, 조류가 빨리 갈 때는 바늘에서 위로 70cm, 지금처럼 조류가 천천히 갈 적에는 조수기에서 70cm 정도 달고요. 새우는 최대한 그 바늘에 맞는 크기, 바늘이 크다면 새우도 크고 바늘이 작다면 새우도 작게, 그리고 머리는 떼어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붙여줘도 됩니다. 자, 캐스팅 할 때는 찌가 바닥으로 조수기에 띵 하고 이렇게 멈추고 난 다음에 릴을 감고
자, 캐스팅 하시고 난 다음에 줄을 이렇게 항상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놔주면서 베일을 열고 줄을 놔주면서 한 손은 바로 찌를 향해서 또는 조류를 향해서 품질을 해주시는데 이 주걱질도 요령이 있어요. 항상 물을 한 번 정도 묻혀주시고 보시면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바대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한번 묻히고 꾹 하고 손목으로 스냅으로 탁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어깨를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마치 언더 투수가 피칭을 하듯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엘보도 안 아프고 어깨에 무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비가 내려갔는데요. 방금 전에는 잡어가 따랐잖아요. 잡어가. 그래서 봉더를 G7 봉더를 달아서 좀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찌는 사라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베일을 열고 줄을 잡고 있으면 뱅에돔이 입질만 들어오면 시원하게 줄을 빼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찌를 보려는 낚시는 잘 안 하고요. 원줄의 텐션을 조절하면서 줄이 뽑혀갈 때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봐보시면 제가 봉도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라앉았거든요.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줄을 당기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채비를 살짝살짝 띄워주면서 세우로 입질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안 갈 때는 손으로 이렇게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맥을 짚는 것처럼 이렇게 맥락을 해서 고기의 입질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러다가 입질 오면 줄을 확 가져갑니다. 자, 지금 조류가 아무래도 정조다 보다 보니까 입질을 안 하고 있는데요. 새우를 회수하고 나면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건들지 않았잖아요. 확실히 물이 흐르지 않은 정조에는 물고기들이 입을 확 다뭅니다. 그래서 내 포인트에서 내리는 내 포인트의 정조가 몇인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피딩 타임, 그러니까 가장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시간이 몇인지는 알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피딩 타임이 시작되기 전이고요. 이제 정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도 맥락을 이용해서도 새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옛날에 제가 달인 방송에서 고막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새우를 움직여서 큰 고기들을 잡았잖아요. 막대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스팅은 부드럽게 물을 계속 적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컵이 대부분 티탄 컵이기 때문에 물을 가끔 한 번씩만 던져도 잘 빠지거든요. 지금 조류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줄 관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원줄 관리는요. 자, 지금처럼 물이 갈 때는 보세요. 물이 흘러갈 적에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놔주면서 반드시 채비가 정렬되고 채비가 조를 탈 수 있게 속조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셔야지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채비가 가라앉으면서 속조를 좀 탔거든요.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왔어요. 아, 일체가 무겁네. 무거워. 어마어마하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도를 달아서 잡어를 피해서 수심을 좀 낮추고 밑밥으로 바로 동조를 시켜서
바닥에서 약간 맥락으로 이렇게 액션을 줬더니 유인 동작을 취했더니 지금 뱅에가 훅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 예민한데 이번 캐스팅에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잡고 채비 던지고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꾹 눌러서 던지고 물 한번 묻히고 꾹 눌러서 던지고. 자, 지금은 조류가 아주 빠르게 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찌를 맞추듯이 잡아도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고요. 보통 밑밥이 충분하고 조류가 좀 흐를 때는 특히나 피딩 타임이잖아요. 지금 저녁 6시쯤에. 그래서 이럴 때는 밑밥을 충분히 쳐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좋거든요. 한 마리 잡히면 거의 4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미약한 곳에도 표층에는 조류가 안 가도요. 찌가 투제로고 거기다가 봉돌까지 달았기 때문에 지금 수심이 한 4m 정도 내려갔어요. 좀 있으면 5m권이 들어갈 텐데 속조류를 타면 이 줄이 가볍게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방금 전에 입질 왔었거든요. 줄이 툴툴 불렸었어요. 잡어가 아직도 있네요. 아, 잡어네요. 잡어. 아, 잡어가 지금 밑에까지 내려갔네요. 이렇게 잡어가 설치면 잡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밑밥을 위에도 뿌려가지고 잡어를 띄우고 재채비는 아까 그 자리로 집어넣어서 큰 뱅에 돔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크릴은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미끼 크릴은 한여름에는 미끼 크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핵심 피딩 타임 때 크릴이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지금처럼 뒷바람을 치면서 거의 북서풍에 뒷바람을 치면서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밑밥 품질을 할 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올 적에는 밑밥의 그 점도를 잘못 맞춘다거나 크릴이 흐물흐물해져 버리면 캐스팅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밥 관리와 꾸준하게 수분을 조금씩 공급해주면서 밑밥을 항상 뽀슬뽀슬하게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 미끼 크릴을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날씨가 선선하게 괜찮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집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고 자 수심에 내려갔더니 또 원줄이 아주 천천히 풀리기 시작해요. 대박 사이즈.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사이즈입니다.